안녕하세요, 라가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전기 타격 힘스태킹 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어로 진행을 하고요, 정전기 타격에 충격파 보조를 연결해서 충격파가 터지게끔 매핑을 아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빌드입니다. 참고로 하이엔드 세팅이고요, 이 빌드에 대해서 장단점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모든 옵션을 거르지 않고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오브를 바르더라도 이제 옵션을 거르거나 그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플레이가 가능해요. 저는 이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아요. 딜도 준수하고 탱도 어마어마해서 제가 99렙까지 8모드로 파밍을 했거든요. 고난까지 묻혀서 했는데도 랩업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컨텐츠가 가능합니다. 오한영, 세계포시자 우버로도 돌 수 있고요, 강탈, 그리고 성역도 15분 내로 끝낼 수 있고, 고난을 묻히면서 8모드 아주 쌉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완벽하다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체감이 돼요. 네 번째로는 내가 투자하고 싶은 만큼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민맥싱의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아무래도 본인이 높은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빌드라고 생각합니다. 단점 보도록 할게요. 밀리라서 다시 키워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제가 밀리를 혐오하는 건 아니지만 저조차도 이 빌드를 하기 위해서 밀리를 다시 키웠거든요. 정말 요즘은 레벨 올리기도 쉽지 않아서 저는 매핑으로 레벨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커런시가 뒤지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초보자가 하기 힘들고, 타협을 해서 마피 없이 뭐 없이 이렇게 할 거면 애초에 다른 빌드로 가성비 있게 재밌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중간히 맞추면 어중간하게 그냥 그 자리에 남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힘스태킹의 경우에. 그래서 저는 아예 세게 가실 분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괜히 가능하다고 했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로는 정전기 타격이 랄라캐시 마냥 듣기 싫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몬스터한테 적중됐을 때 지속시간이 생기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자, 적중했죠? 이 소리 들리시나요? 칙칙칙칙, 이 소리가 계속 납니다. 그래서 이걸 견디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기 전에 내가 이 소리를 견딜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보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점은 이 정도예요. 장점은 그냥 완벽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완벽 그 자체입니다. EHP도 높고 말도 안 되고, 단점은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커런시가 많이 든다, 두 번째로는 랄라캐시 마냥 듣기 싫을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에 우레 철퇴를 씁니다. 불타는 충격이 이제 충격파 보조 터질 때 그 파동 한 번 하고 맞먹는 딜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레 철퇴를 쓴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73렙이나 74렙으로 써야 좀 해당 옵션 몇 개를 걸으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73렙이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는 74렙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레 철퇴 사용하고 이때 힘당 효과 범위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특히나 공속을 귀를 찢는 에센스로 하기보다는 악을 쓰는 에센스로 하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안 뜨거든요. 자, 그 다음에 투구입니다. 눈보라 왕관을 사용하고 있고, 전미어의 힘 10당 치명타 확률 고양이 된 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정확도도 오르고 좀 편하게 파밍이 가능할 거예요. 접두어 같은 경우에는 뭐 취향이지만 이제 물리피해, 화염피해 받음 크래프팅을 하셔도 되고, 아닌 경우에는 저처럼 효과 범위 다르셔도 됩니다. 적검당 깃발입니다. 함성 재사용 대기시간 회복 속도 50% 증가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목걸이죠. 제가 미러템도 만들었는데 일단 저도 맡겼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티어로 모든 능력치 타협 보고 치명타 피해 배열 운 좋게 1티어가 떠서 거기에 생명 그냥 달아서 쓰고 있고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이슬링 옵션의 효과 범위 정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성유 같은 경우에 어둠의 심장 쓰시면 됩니다. 철의 요새입니다. 철의 요새 같은 경우에 퀄당 힘 이걸 인챈트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힘은 115 이상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원제하고 마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제 마피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산호 반지입니다. 힘 7% 증가, 이건 기폭제 발라서 그런 건데 기존에는 6%입니다 여기에 이제 치명타 에센스를 발라서 힘 1티어를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이때 카오스 저항을 같이 봐주시면 베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장갑입니다. 거신건틀릿은 방어도 베이스 중에 가장 높은 방어도를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고정으로 위협하고 힘당 피해를 가져가시면 돼요. 힘당 피해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3%인데 이제 갈등의 호흡으로 올리면 이제 4%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화는 힘 퍼센트, 방어도 좀 보시면서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솔직히 카오스 저항 수치는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괜찮은데 힘 퍼센트는 무조건 18%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플라스크 보도록 할게요. 전창조입니다. 지금 굉장히 비쌉니다. 50dB 넘거든요. 여기에 이제 희귀 또는 고유적 명중시 사용, 인챈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시간은 당연히 증가로 바꿔야겠죠. 그리고 화강암 플라스크입니다. 치명타 확률 1티어로 꼭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플라스크에는 마나 소모 감소 달아줬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재생불가까지 돌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다이아몬드에는 원소 저항, 수은 플라스크에는 방어도 챙겨 주었습니다. 이로써 엄청 단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동 속도가 없다고 해서 느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도약 강타를 실질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광폭까지 쓰면 더 빨라지고요. 전직로드 같은 경우에 충격, 잔인한 열정, 참수자, 전설의 파멸 이렇게 4가지 찍어주시면 되고요. 판테온은 여기 있는 루나리스 챙겨주시고요. 랄라캐시 가져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드에서 설명드릴 거는 일단 여기 이건 이제 전기불꽃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비한 본능을 여기 넣고요. 그리고 치명적인 긍지를 여기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치명적인 긍지가 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힘이 계속 달리거든요. 기이한 본능 같은 경우에 할당하지 않은 노드들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치명적인 긍지까지 활용해서 힘을 오지게 땡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힘을 94까지 땡길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이한 본능 사용하시면 되고 이때 타락한 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엄청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구매할 만하지 않나 싶네요. 만약에 좀 대체하고 싶으신 분은 이제 일반 주얼에서 타피를 챙겨 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주얼을 바꿀까 생각 중이고요. 기이한 본능 다음으로는 치명적인 긍지는 힘 5%, 5%, 총 10%에다가 떡댐 하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플랫으로 힘 20 가져가 주었고요. 이제 떡댐을 2개 챙기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제가 사용하는 거는 17648 되겠습니다. 자, 대형군 주얼 보겠습니다. 대형군 주얼은 눈물방울로 만들었고 35% 최대 생명력, 능력치, 힘 이렇게 가져갔는데 힘 같은 경우에 롤이 8인 게 좋습니다. 저는 7이 떴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쓰다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8로. 그리고 생명력 대신에 피해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황제의 숙련, 황제의 완력 세트예요. 이거는 능력치 퍼센트로 올려주기 때문에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진청록색 주얼, 일반 주얼인데 여기에 힘이 2개 들어가면 좋습니다. 힘 하나랑 힘 및 지능, 뭐 힘 및 민첩 이렇게에다가 한손 근접 치배 정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에 이제 뭐 침묵저주 면역이라든지 치명타 확률 같은 거 챙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고난 시즌에 나온 그런 주얼입니다. 이제 경로하고 명중시 범위피해 증폭 이 2가지를 최우선적으로 가져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힘 퍼센트하고 힘 스탯은 나중에 좀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중형군 주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집단사고하고 경고신호를 반드시 챙겨주세요. 집단사고 같은 경우에 함성 사용시 인내, 격분, 권능충전 이게 종종 쌓이거든요. 생각보다 잘 쌓입니다. 그래서 가져가 주시는 게 좋고 여기는 경고신호도 위세 5당 방어도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생존에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중인격입니다. 생명력 최대치 5랑 힘 5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관성을 이용해서 민첩을 힘으로 전환했습니다. 자, 분광주얼 같은 경우에 결이 저거는 무호흡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소의 순수함 카저랑 정밀치배 이렇게 2개가 유효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적이 나왔네요. 원시야생님 전직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힘 8% 방어 상승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스탯하고 또 스탯 퍼센트 이렇게 챙겨주시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부적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타협해서 낮게 쓰시다가 점점 올라가는 방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함성 숙련에 함성 사용시 생명력 회복을 챙겨주시면 이제 에너지 회복 속도, 뭐 생명력 회복 속도 이런거 감폭되더라도 생명이 잘 차니까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하나 레벨업 하면 찍어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 한 번쯤 커런시 모아서 해볼만한 빌드지 않나, 아니면은 밀리라면 꼭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저는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재밌게 매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표를 잘 정하셔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 제가 참고했던 사보추어님 영상하고 이제 제 POV하고 다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라바.